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지금 저 캠핑장 나와 있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뭐 이것저것 하다가 불을 이제야 난로에 불을 지폈거든요. 이제 조금 훈훈해지기 시작했는데 아까까지는 이 안이 굉장히 추웠어요. 온도가 얼만지는 모르겠는데 입김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지금 여기 온도가요. 이 온도계를 들고 다니거든요.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온도가 0도입니다. 0도. 제가 이 바깥에 이 온도계를 계속 놔두놓고 있었거든요. 지금 0도를 찍고 있고 좀 있으면 아마 더 내려가지 싶어요. 그래도 지금 이 난로를 틀어놔서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 때 안에 타이즈 이런 걸잘안 입는데 오늘은 이제 기모 추리닝도 입고 왔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좀 피부에 딱 붙지는 않으니까 추워서 타이즈도 입고 그리고 등 뒤에 이렇게 핫팩도 붙여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손이 굉장히 쨍하게 아플 정도로 추운 날씨예요. 바람은 그래도 안 불어서 다행이긴 한데 제가 오늘 등유난로를 안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화목난로 하나만 지금 난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야 불이 붙어서 온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제가 찍게 된 거는요. 요 앞에 보이시는 요 제품을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협찬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작비 지원을 받아서 아주 운 좋게 어떻게 보면 이 상품을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게 된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이 제품을 쓰는 것들을 동계니까, 그죠? 여름이 아니고 동계니까, 추우니까 이 제품을 계속 썼었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운전할 때 무릎 위에 이제 덮고 있는 것도, 나 이렇게 평소 때 쓰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동계 캠핑할 때좀 도움이 된다 싶어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좀 거추장스럽게 큰 전기 매트라든지, 제가 가족 캠핑을 할 때는 큰거 가지고 다녀요. 막 220V, 막 탄소 매트, 막 바닥에 놓고 맥시멈으로 틀면 쩔쩔 끓는 그런 것도 가지고 다니는데, 솔직히 솔캠을 다닐 때는 그게 좀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파워뱅크를 가지고 다녀도, 워낙 이게 전기를 많이 먹는 거기 때문에, 뭐한 2W까지는 좀 무리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평소 때는 포켓패드 정도로 사용을 했는데, 그 포켓패드가 마찬가지로 220V를 꼽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차박을 좀 하면서 파워뱅크가 있으니까 포켓패드를 이제 차박할 때좀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파워뱅크도 없고 하던 그런 시절에는 이제 차박을 아예 꿈도 못 꿨습니다. 일단은 차 안에서 뭐 등유난로를 그죠? 킬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난방을 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옷만 입겨 입고 침낭 하나로만 이제 캠핑을 해야 되니까 되게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전쯤에 그 와디즈에서 막 뒤져보다가 사실 그런 제품이 있는지 알고 뒤진 건 아니고요. 우연찮게 저는 와디즈 쇼핑을 좀 좋아하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눌러보다가 이제 와이즈랩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GEE기라는 이 브랜드 제품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동안 썼어요. 오늘도 제가 친구 가방을 항상 이 가방에 다 들고 다니거든요. 여기 보면 포켓패드도 늘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요거는 구형 모델이지만 아무 고장 안 나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잘 쓰고 있는 발열 매트예요. 발열 매트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 얘는 발열 담요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카키색, 제가 좋아하는 카키색 가지고 이렇게 해서 USB 딱 연결해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지냈거든요. 이렇게 옆에 난로 이렇게 딱 피워놓고, 이제 물이 절절 끓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이제 잘 쓰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와이즈랩에서 제품 협찬을, 리뷰용 제품 협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영상 제작비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소개를 시켜드리게 됐습니다. 이거하고 차이점은 있어요. 이거는 1년 전에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됐던 구형 모델인데, 자, 이거는 그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제품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두 가지 제품을 받았거든요. 자, 이게
보자. 박스를 제가 한번 뜯었습니다. 안에 어떻는지 집에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지금 여기 보면 박스에도 특징들이 잘 적어져 있는데 이게 G라고 돼 있는데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제품에 대해서 잘 안 찾아보는 성격이라 가지고 벌이 그려져 있는데 G라 돼 있어. 왜 B라고 안 하고 G인지 보니까 여기에 그래핀 워머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꿀벌에다가 그래핀에 G를 붙여서 G라고 이름을 그냥 붙인 것 같아요. 설명을 보니까 그래핀 스톨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핀 워머 G는 그래핀을 사용하여 만든 최첨단 온열 제품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뭔가 소재가 그래핀이라고 돼 있죠. 이게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핀 워머 G에 적용된 그래핀은 여기 설명이 있네요. 그래핀은 아주 얇고 가벼우며 열 전도율 및 내구성이 뛰어나 미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신물질입니다. 그래핀 워머 G는 55도씨까지 가장 빠르게 발열시키며 뛰어난 휴대성으로 추위를 느끼는 당신을 언제 어디서나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딱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 춥거든요. 국내 최초로 최첨단 그래핀 발열을 통한 다용도 워머.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일반적인 열선이 아니라 원적외선이 탄소로 돼 있는 것들은 원적외선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 제품 말고도 뭐 탄소 매트, 탄소 열선을 이용해서 만든 것들은 다 원적외선이 방출되던데 얘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원적외선이 방출된다고 돼 있어요. 찜질방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체내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준다. 근데 이게 뭐 면역력이 얼만큼 높아지느냐라고 좀 따지면 저는 약간 체감상 그런 거는 있어요. 요 제품은 아니지만 저도 탄소 매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탄소 매트하고 그냥 일반 전기 매트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전 전기 매트에서 잠을 자면 뭔가 몸이 뻣뻣해지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탄소 매트에서 이렇게 자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몸의 뼛속까지 뜨거운 기가 전달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캠핑 나갔다가 밤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이렇게 옷 다 껴입고 막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자고 있는 그대로 화장실 갔다 와도 갔다 오는 동안에 그렇게 많이 춥지 않다라는 걸 좀 체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전기로 매트라든지 이런 거 살 때는 좀 비싸더라도 저는 항상 탄소 매트 계열로 샀는데 이 제품 얘기를 하고 있지만 탄소 매트로 저는 이제 가족들하고 캠핑 다닐 때 탄소 매트를 써요. 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발바닥이 그려져 있는 그 브랜드의 탄소 매트를 차박할 때부터 사용을 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 3년째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가족끼리 캠핑을 해서 바닥 생활을 할 때는 무조건 걔를 들고 갑니다. 걔는 220V를 꼽아야 되니까 당연히 뭐 노지에서 쓰기에는 좀 노지에는 가족 캠핑을 잘 안 가니까요. 예. 오토 캠핑장 갈 때는 바닥에 이제 한 10cm 정도 되는 두께의 자축 매트를 깔고 그 위에 이제 열이 가해지면 빵이 생기잖아요.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담요를 하나 깔고 담요 위에다가 탄소 매트 깔고 그 위에 이제 침낭 펼쳐가지고 이불처럼 덮고 자는 그렇게 해서 아주 뜨끈뜨끈하게 동계 캠핑을 해왔었거든요. 이때까지. 근데 걔는 일단은 부피도 크고 침실 공간에서 잠자는 용도를 제외하고는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처럼 좀 추운데 무릎 위에 좀 덮어놓고 싶다. 운전할 때 추울 때 무릎 위에 덮어놓고 싶다. 그다음에 엉따를 좀 하고 싶다. 차에서는 엉따가 되는데 캠핑장에서는 여기서 엉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자에다가 워머 정도를 씌워놓고 내 체온으로 이렇게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USB 케이블만 꼽으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220V도 필요 없고 하고 부피도 되게 작아요. 그래서 저는 얘가 뭔가 이 쓰임새가 다르지 않나. 얘는 그 220V를 꼽아서 쓰는 전기장판은 그 용도고 잠잘 때 그리고 우리 리빙쉘 이렇게 쓰고 있으면 아이들 전부 다 이너 텐트에서 막 놀잖아요. 그렇죠? 내복 바람으로 그때는 적합한 거 맞아요. 탄소 매트로 돼 있는 그런 전기 매트들은 적합한 게 맞는 건데 그 외에 난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으로 몸을 데워줘야 되거나 몸 위에 덮어서 쇼울처럼 쓰거나 하는 용도로는 걔는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제품도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로하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에 태우면 엉따를 못 시켜줘요. 왜냐하면 차에서는 카시트에 앉히니까 춥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은 운전을 할 때 히터를 절대 안 틀거든요. 모든 가족들이 다 이렇게 비염 뭐 이렇게 특히 로하니가 되게 심해서 그래서 이제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제 파카를 이제 무릎 위에 덮어놓거나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 그래핀 G 제품을 사용하고 난 뒤부터는 저 혼자 운전할 때는 제가 덮기도 하고 로하니하고 같이 있을 때는 로하니를 덮어주기도 하고 애가 또 자다가 차에서 자다가 막
가다 보면 잡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체온이 확 떨어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저걸 덮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뭐 이때까지 제가 잘 쓰고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구성품은 단순해요. 그냥 박스 구성품 하나 있고, 얘는 이제 모델이 두 개를 받았거든요. G5라는 모델을 하나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사용 안내문, 제품 보증서 이런 것들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얘는 뭐 설명이 사실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USB 꽂고 꾹 누르면, 3초 동안 누르면 빨갛게 전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55도, 한 번 더 누르면 파랗게 들어와요. 45도, 10도씩 떨어져요. 한 번 더 누르면 초록색, 35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또 꾹 누르면 꺼지고. 아주 단순해요. 터치식이 아니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꽉 누르고 있으면 색깔이 보이니까 내가 지금 몇 도로 쓰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뭐 그런 설명이 돼 있는 설명서가 하나 있어요. 저는 뭐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USB 케이블이, 얘는 그렇게 길지 않은 일반적인 케이블이에요. 한 1m 정도 되는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것도 쓰긴 하지만 대부분 제가 쓰는 USB 케이블은 좀 긴 걸 써요. 저는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고프로에도 USB 케이블을 5m짜리를 쓰고 있거든요. 쭉 연결돼 가지고 저 빨간색 침낭 뒤로 돌아와서 이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의 한 5m짜리를 쓰고 있는데, 좀 긴 게 들어가 있었으면 좀 더 효용성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한 2m짜리는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1m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더스트백처럼 방수백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게 면 소재로 되어 있는 그 주머니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는 그런 비닐로 되어 있는 방수백이 하나 들어있어요. 잘 쓰고 있습니다. 찢어지지도 않고요. 회사에서 보내줄 때 무슨 컬러를 할지 고르라고 해가지고 컬러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카키색은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코코아 베이지를 한번 써보겠다 해서 주문을 이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코코아 베이지 색깔이 왔습니다. 그냥 담요 같은데 저번에 제가 쓰고 있던 구형하고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구형 모델은 한쪽 면이 지금 얘는 보면요.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이 전기 스위치가 있는 쪽이 따뜻한 면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쪽은 그냥 보온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뒷면이 이제 플리스 소재처럼 돼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소재로 돼 있고, 여기는 약간 스웨이드 같은 재질로 돼 있었어요. 근데 요게 바뀌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둘 다 스웨이드 소재처럼 돼 있습니다. 이 벨보아라고 하나. 잘 모르긴 하겠는데, 여성분들 그 융 드레스 같은 거 있죠. 그런 재질로 돼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조금 틀려요. 여기는 정말 약간 벨벳 같은 느낌이고요. 여기는 약간의 털이 있어요. 약간. 저거는 털이 좀 길었어요. 근데 얘는 털이 좀 짧은 느낌. 그래서 앞뒤가 좀 다릅니다. 얘도. 그리고 길이도 훨씬 더 길어졌어요.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굉장히. 지금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얼마까지 길어진 거예요? 한 이 정도까지 길어졌어요. 야침 위에다가 이렇게 깔고 마치 전기 매트처럼 사용을 할 때 등 정도밖에는 제가 커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 장은 있어야지 전신을 커버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꼭 길어져서 제가 이거를 제 몸에 닿으면 어디서 어디까지 되느냐면요, 발끝에서 명치를 넘어서 가슴 가운데까지 올라옵니다. 거의 몸을 다듬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키가 180이거든요. 그러니까 발, 이 목 정도에서 덮으면 발이 살짝 나오고 거의 다 덮어져요. 그럼 얘만 덮고 자는 게 아니고 침낭 속에 얘를 쓰거나 등 뒤에 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몸 전신을 어지간하면 다 커버할 수 있는 길이로 좀 길어졌습니다. 이게 길이가 길어진 것만큼 안에 그래핀 그 발열체 그 면이 면처럼 생겼거든요. 그게 이제 총 5개가 들어있어요. 저거는 4개인가 들어있었고. 그래서 좀 더 길어졌고요. 요것도 안에 선이 있기는 해요. 그 발열체까지, 이 면 발열체거든요. 그 면 발열체까지 전기는 연결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자리를 보면 전선으로 연결된 부분이 만져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 등 뒤 부분이 이렇게 막 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 때 베긴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쟤는 짧았잖아요. 구형 모델은 짧았는데 전기를 얼마 안 먹었거든요, 쟤도. 근데 얘도 한 판에 발열체가 더 들어갔는데 전기 먹는 소비량이 거의 똑같다고 나와 있어요. 인풋이 5V 2A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뭐 USB 보조 배터리 충전기로 다 커버가 되죠. 얘는 뭐 PD 출력이라든지 굉장히 세게 출력을 내보내는 그런 보조 배터리에 안 물려도 돼요. 심지어는 그런 데 꽂으면 동작을 안 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제일 약한 것들이 보통 보면 휴대폰은 고속 충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 전자담배 충전기 이런 것들은 되게 약하거든요. 그런 거에 꽂아도 잘 동작하게 돼 있어요. 과한 거에 꽂으면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10W라고 표현돼 있는데 거의 뭐 안 쓴다고 봐야죠. 거의 안 써요, 거의. 전기를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10 모델이라고 해서 하나를 더 받았는데 얘는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GLS 플러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GLS 플러스. 요게 이제 새로 나왔다 하더라고요. 안에 구성품은 똑같습니다. 얘도 사용 설명서 들어있고요. 그리고 같은 길이의 USB 케이블도 하나 들어있어요. 길이는 똑같아요. 아,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 선이 되게 지금 빳빳합니다. 1m짜리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더스트백도 하나 들어있고요. 자, 얘는 제가 요런 컬러를 하나 주문을 했거든요. 제가 카키 제품을 좋아하고 이런 이제 카모 소재를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또 그걸로 덕지덕지 돼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고루 그냥 샘플을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린다고 달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짧은 버전이에요. 짧은 버전. 그래서 이쪽에 열이 나오는 부분은 요렇게 벨벳처럼 돼 있고요. 뒷면은 좀 달라요, 얘는. 뒷면은 약간 촉촉한 느낌의 소재로 돼 있는데 털 소재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카모플라주 무늬가 멋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길이가 긴 거는 아니에요. 얘는 길이가 짧은 버전으로 제가 부탁을 해서 짧은 걸 받았습니다. 뭐 두 개 다 성능은 다 똑같아요. 근데 길이가 긴 놈도 있고 짧은 놈도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를 이제 침낭에 넣어서 세팅을 해놓고 잠잘 준비를 좀 해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세팅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웜업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 자, 여기는 오토캠핑장이니까 전기를 쓸 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긴 거는 덮는 용도로 쓰면 되게 폭이 덮을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어요. 다리 끝부터 거의 여기까지 그냥 다 덮을 수 있어서 저번에는 이제 무릎 정도만 덮고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리를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따뜻한 면이 많아졌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약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야침이나 차박을 할 때 아예 전기 매트 대용으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긴 게 좋은 것 같고 나는 엉따로 쓰거나 혹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겠다 좀 가볍게 쓰겠다 아니면 숄처럼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짧은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긴 거하고 짧은 거는 차이가 발열 면체가 하나 더 들어있다 덜 들어있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패턴도 색깔도 좀 다양하게 나오고요. 패턴도 좀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저도 카모를 어두운 색깔 받았는데 뭐 그레이 색깔도 있고 다양하게 좀 있더라고요. 자, 요거 지금 제가 침낭을 깔아놓고 여기 지금 전기를 전혀 뭐 설치를 안 했어요. 안에 뭐 포켓배드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오늘은 포켓배드를 안 쓸 생각입니다. 얘가 실제로 침낭 안에 넣어서 잠을 잘 정도는 되는지를 제가 오늘 이 추운 날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화목난로는요 밤에는 나무를 넣을 수 없으니까 그냥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등유난로를 안 들고 왔어요. 저는 팬히터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오늘 자야 됩니다. 예, 그동안에 잘 수 있을까 테스트를 좀 해봐야죠.
일단은 얘는 긴 녀석이잖아요, 그죠? 긴 거를 이 코코아색 얘가 긴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이게 전기가 다니는 부분이잖아요. 전기를 꽂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위쪽으로 와야지 제가 침낭을 닫을 수가 있겠죠. 위에 놓고 세팅을 하니까 침낭에서 한 3분의 2 정도를 얘가 커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는 나와요. 이거는 몸에 닿아야 따뜻한 거니까 당연히 스위치 있는 부분이 전원 부분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덮어놓고 요 카키색 있죠? 카키색은 나중에 잘 때 침낭 속에서 이렇게 배 위에 이렇게 덮어놓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앞뒤로 이렇게 원적외선으로 제가 거의 뭐 약간 수비드가 될 정도로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안쪽에 넣어놓고 이게 발열을 시켜놔야지 침낭이 좀 이렇게 데워지는 거니까 전기를 다 꼽아놓은 상태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전기를 끌어와서 릴선으로 끌어와서 여기 제가 USB를 여러 개를 꽂을 수 있는 이런 어댑터 같은 걸 하나 들고 다니거든요. 맨날 충전할 게 많으니까. 자, 여기 하나 꽂고 여기 하나 꽂고. 자, 두 개를 꽂고요. 자, 하나는 아까 전에 여기 밑에 깔아놨던 침낭 속에 있던 여기다 연결을 할게요.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면 꽂을 때 한번 불이 반짝하고 들어와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자, 이쪽에다가 딱 꽂으면 불이 한번 들어오죠. 지금 이제 동작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꾹 눌러주면 3초. 빨간불 들어왔죠? 55도, 45도, 35도거든요. 자, 얘는 이제 원적외선이 나오는 거고 선이 없어서 저온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빨간색으로 맞춰놓고요. 제 생각에는 얘가 그냥 일반적인 우리 그 포켓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선 들어가 있는 거. 걔보다는 훨씬 더 몸에 쏴주는 그 열량이 좀 많다고 느꼈어요. 평소 때는. 전기열선은 닿는 부위는 따뜻해요. 그리고 내가 계속 거기에 몸을 두고 있으면 따뜻한데 몸을 뒤척이다가 걔가 몸에서 벗어나면 식더라고요, 금방. 근데 얘 자체로도 열기를 계속 머금고 있고 뒷면도 열을 보존하게끔 여러 레이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뜨뜻한 느낌, 체감상 그런 건 있겠지만 좀 더 따뜻하고 포근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있죠. 이렇게 딱 덮어놓고 있으면 되게 따뜻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 따뜻해지진 않아요. 덥자말자 확 올라오는 건 아니고 열이 이제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하고 내 몸에 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와요. 생각보다.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이제 캠핑 할 때 몸을 보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선을 이렇게 주렁주렁 전선을 연결하기가 좀 귀찮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걸 할 수 있죠. 배터리 있잖아요. 뭐 3만, 만, 저는 6만짜리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벽돌 같은 배터리 아니면 얇은 배터리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를 그냥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어차피 USB로 다 동작하는 거니까. 오늘 뭐 전체적으로 약간 느낌이 얼룩덜룩한데요, 제가. 신발도 약간 이런 패턴이고 위에도 얼룩덜룩하고 위에도 얼룩덜룩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돕는 용도로도 써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용도로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안 쓰고 차에 늘 들고 다니는 샤오미 겁니다. 산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게 만짜리거든요. USB-A가 두 개가 있고 충전은 USB 5핀짜리로 충전을 하게 돼 있어요. 차에 늘 가지고 다니면서 차에서 충전을 시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여기다 꽂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꽂고 보조배터리 두기가 참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전기 꼭 눌러놓고 이렇게 쓰려고요, 지금은. 체어에 커버를 두기는 했는데 얘가 제 체온으로 따뜻해지는 거지 이 커버 자체가 따뜻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엉따 모드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선도 없고 주장스럽지 않고 요 꽃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선처리도 되게 깔끔하잖아요. 그죠? 주렁주렁 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제가 쓰고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계속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해왔던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마침 와이즈랩에서 제 영상을 보고 협찬이 들어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공교롭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원래부터 쓰고 있었다, 나 와디즈에서 이거 샀었다, 사용자였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와이즈랩 측에서는 그럼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겠네요 하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구형 모델 있잖아요, 정말 잘 쓰고 있었거든요. 뭐 제품 리뷰를 하기 위해서 협찬을 해주셨으니까 새로운 거는 이렇다라고 설명해 드린 거고, 뭐 성능 스펙이 확 올라가거나 한 건 아니었잖아요. 길이가 더 길어졌고, 길어진 길이만큼의 그래핀 발열체 면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 하나 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전기 소모량은 똑같이 개발이 돼 있으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건 맞죠. 근데 저는 옛날 거 잘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옛날 것도 컬러도 마음에 들고, 저 폴리스 소재 같은 것도 저는 다 마음에 들거든요. 신형 모델도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드는데, 제가 이걸 세 개나 다 가지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그냥 박스는 다 버렸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파우치밖에 없는데 이걸 그냥 나눠드릴까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고민을 좀 해보고, 사실 저는 긴 거 없으니까 긴 게 땡기기는 하고요. 코코아 색깔 긴 게 땡기기는 하고, 그 다음에 이 카모 색깔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지는 게, 제가 쓰고 있던 게 처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거를 드리는 게 맞겠죠? 제가 쓰던 거. 근데 쓰던 게 뭐 더럽거나 오염된 게 아니고, 그냥 살 위에 덮은 것도 아니고 옷 위에 계속 덮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쟤는 세탁이 돼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제가 세탁을 집에서 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기 제품들 세탁 잘 안 되잖아요. 바싹 말려야 되고. 근데 쟤는 뭐 안에 전선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세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탁해서 제가 그냥 보내드리면 될 것 같고, 굳이 뭐 제가 세탁하는 게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체취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요 파우치가 제가 쓰던 것들은 좀 낡았어요, 약간. 그래서 파우치는 새 거 있으니까 새 파우치에다가 담아서 동봉해 드릴게요. 뭐 이거는 약간 욕심입니다, 욕심. 공짜로 얻은 제품이긴 하지만, 저 GLS 신형 카키 요 카모도 참 마음에 들고, 저 길쭉한 것도, 저 길이가 로안이 재우면 딱 좋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로안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굳이 여러분들한테 안 드릴랍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냥 제가 쓰는 거를, 애장품이잖아요, 애장품. 네, 파파스 캠핑의 애장품을 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이번에는 복잡하게 얘기 안 할게요. 쓰던 겁니다. 쓰던 거고, 세탁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세탁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 저는 그냥 이제 배송만 해드릴 테니까, 새 파우치에 배송만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파파스 캠핑 애장품 갖고 싶습니다, 파파스 캠핑 애장품 가지고 싶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뺑뺑이 돌려가지고 랜덤 돌려가지고 제가 쓰던 거 그냥 보내드릴게요. 아, 사실은 그냥 쓰는 거 주는 거, 에이 저 욕심쟁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제가 불용품들이 되게 많아요. 캠핑용품들이. 그거를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버리기도 아깝고, 당근에 판매하자니 좀 귀찮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벤트로 제가 쓰고 손때 묻은 애장품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벤트를 사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중복되는 상품이 생기다 보니까 이 와이즈랩의 기 제품을 제가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카키 색깔이고요. 여기서 표현은 가든 그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제 눈에는 좀 짙은 카키색이에요. 카키색 구형 모델
성능에는 아무 문제 없고 세탁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우체국 택배로 잘 보내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응모를 해주시면 제가 그냥 공짜로 시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아시죠? 늘 여러분들한테 다 퍼주고 싶지만 내가 출연을 해가면서까지 퍼주기에는 아직까지 제가 이제 미미한 캠핑 유튜버라서 한 10만 찍으면 또 와이즈랩에 또 얘기해가지고 신형 나왔으면 구독자 이벤트 하게 한 5개 정도 시원하게 쏴주세요 해서 또 막 나눠드릴 건데 아직 그럴 짬밥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와이즈랩의 G 최첨단 소재를 이용해서 이제 캠핑에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체온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볍고 간단하고 사용하기 편하고 세탁도 가능한 그런 담요, 발열 담요를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미 이런 영상을 앞서서 한번 공개를 했기 때문에 뭔가 중복되는 느낌이라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기는 좀 그래요. 약간 목도 아프고 이 얘기 또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품에 대한 설명,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 더 잘 설명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 다 있는 내용을 제가 뭐 보고 읽듯이 줄줄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세 스펙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되고 저는 얘가 실제로 내가 써봤을 때 어떻더라, 어떤 씬에서 쓰면 좋더라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를 깔고 영하의 날씨에 잤을 때 어떻는지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약속 드리는데 저거 말고 제가 뭘 깔고 자거나 하진 않습니다. 딱 등 뒤에 하나, 덮는 거 하나, 딱 두 장만 가지고 한번 오늘 자볼 생각이고요. 뭐 이때까지 제 경험상은 덮는 거는 굳이 안 해도 그렇게 춥진 않은데 걔도 오늘 영화니까 밤에 마이너스 한 6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제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좀 과하게 따뜻하게 한번 자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한 번 더 해줘야겠네요. 220V를 쓰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220V로 뽑아낼 수 있는 그 열량이 나오진 않습니다. 최고 온도가 55도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와이즈랩에서 실험한 거는 계란, 생계란을 발열 담요에 생계란을 넣어서 이렇게 감싸가지고 몇 시간이 지나니까 열도 나고 원적외선이 침투되겠죠? 그래서 계란의 노른자부터 이게 서서히 익어서 계란을 이제 익혀 놓은 그런 실험도 해놓은 게 상세 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만큼 원적외선이 많이 나오는 제품이기도 하고 건강에도 당연히 좋습니다. 특히나 무릎이 시큰시큰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원적외선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화목난로 같은 거 피워놓고 앞에 앉아있으면 되게 무릎이 시원해지는 이유가 여기서 원적외선이 발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에 이제 뜨뜻하고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아주 옛날에 부엌에서 아궁이에다가 불 막 지피면 이제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캠핑용품으로 나왔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20V 꽂았을 때 그 뜨끈뜨끈하고 막 땀이 찔찔 나는 정도의 온도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고온으로 220V를 써서 이제 보온을 하고 이제 밤에 수면할 때 사용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안 맞는 제품이고요. 그 외에 USB를 꼽아서 전기는 보조 배터리 하나만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문제없이 그냥 따뜻한 정도, 지금도 엉덩이가 지금 되게 따뜻해요. 따뜻한 정도를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되게 괜찮은 제품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배고프다. 이제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밥을 좀 먹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발열 매트 담요를 딱 엉덩이 깔고 있으니까 뜨뜻하이 좋습니다. 이 과학적인 무슨 온도를 측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느낌이 어떠냐면 뜨끈뜨끈 아랫목이 아니고요.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있는 느낌이고 아랫목에 뭐 옷을 혹은 이불을 넣어놨다가 그걸 꺼내서 내 몸에 닿았을 때 포근하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따뜻함에 있어서는 이 정도를 딱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고 막 손이 데였을 때 뜨거운 정도 절절 끓는다. 그런 거 절대로 아니니까
좀 그런 걸 기대하고 사시면 이 제품이 고장난 게 아닌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나오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기장판이든 이렇게 발열을 시켜서 뭔가를 데우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대부분의 캠핑용품들은 그 위에 뭔가를 덮어놔야지 그게 유지가 됩니다. 전기장판 쓰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전기장판 그냥 깔아놓고 위에 이불 같은 거 안 깔아놓으면 따뜻하지 않거든요. 얘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 몸으로 덮어놓든, 이불로 덮어놓든, 야침 속에 넣어놓든, 침낭 속에 넣어놓든, 그렇게 해야지 이 따뜻한 게 유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나중에 이제 잠 잘 때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해가 저기서 들어오네요. 그래서 얼굴이 약간 어둡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잠은 잘 잤는데 안에 공기가 굉장히 춥습니다. 아, 쉘터 안과 밖이 별 차이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 물티슈가 다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조금 삐져나온 물티슈만 언제 알았는데 그 안에까지 다 얼어 있네요. 아, 근데 뭐 물이 얼 정도는 아니었고 물티슈는 좀 얼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어제 난로는 밤에 자다가 중간에 당연히 꺼졌을 거고, 저는 이제 어저께 히터도 일부러 안 켜고 한번 잡았거든요. 근데 여기 요 매트들 덕분에 춥지 않게 잘 잤습니다. 예. 어제 요놈 카모 컬러는 배터리에다가 꽂아놓고 잤거든요. 그래서 최강 상태로 해놓고 잤었고, 그리고 얘는 그냥 전기로 연결해서 한번 잡았었거든요. 뭐 별 차이는 없어요. 둘 다 어차피 전기가 들어오는 거니까 다 똑같은데, 그 보조 배터리를 얼만큼 쓰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보조 하나는 보조 배터리에 끼우고 잤어요. 어제 보조 배터리가 한 50% 정도 남아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6만짜리 보조 배터리였거든요. 한 50% 정도부터 어저께 얘를 꽂아서 썼으니까 약 3만부터 시작을 했다는 얘기겠죠. 3만을 놓고 시작해서 거의 한 보자 8시간 정도 지금 얘가 틀어져 있는 상태로 제가 잤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20%? 18% 정도 남아있었어요. 전기는 뭐 얼마 안 먹으니까 보조 배터리를 쓰든 직접 이제 전원에 연결하든 별 상관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뒤가 이렇게 카모로 돼 있는 거는 요 부분은 이제 그냥 만져보면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보다는 양면이 다 이렇게 뽀송뽀송한 이 재질이 개인적으로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무늬나 이런 것도 어차피 덮는 면은 카모면이 아니고 반대쪽 면으로 덮으니까 어떤 무늬나 뭐 이런 것들은 얘가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자, 이거 이제 접어가지고 다 정리를 좀 해야겠죠. 뭐 얘는 안에 열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면 쪽에는 없어요. 가장자리에 이제 그래핀 발열체 그 근처에 지나가는 것들은 이제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쪽 부분에는 전선이 지나가고 그 외에는 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잘 때 배기거나 한 거는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잘 잤고요. 뭐 정리할 때도 이렇게 똘똘 말아서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대충 접어서 정리를 하시든지 뭐 그거는 적당히 알아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얘를 보관하는 파우치가 뭐 사이즈가 작지 않거든요. 넉넉해요. 그냥 우리 신발을 사면 들어있는 주머니 있죠? 딱 그 정도 크기는 돼서 그냥 접어도 이렇게 쑥 넣으면 잘 들어갑니다. 하나 끝. 이 녀석도 어저께 잘 썼어요. 이게 확실히 기니까요. 사이즈가 길잖아요. 기니까
전기 매트 대용으로 쓰는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누누이 제가 한 번 더 또 말할게요. 얘는 전기장판급이 아니에요. 220V 전기장판으로 뜨끈뜨끈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서 지금은 뭐 극동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어저께 밤에 마이너스 6도까지 나갔었고 제가 쓰고 있던 지금 침낭이 솜침낭이에요. 뭐 저게 우모침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게 내안 온도가 한 0도 정도 되는데 그럼 어저께 0도였잖아요. 그죠? 그 정도에서 버틸 수 있는 침낭인데 그 안에 얘를 딱 깔고 자니까 여기서 나오는 열이 또 제 체온하고 만나가지고 이 안에서는 되게 따뜻했어요. 근데 얼굴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어저께 거의 뭐 느낌상으로는 시베리아 밤 때리는 그런 정도의 추위였습니다. 바람은 어저께 가이라인 다 잡고 잤는데 바람은 별로 안 불었거든요. 밤새도록은. 근데 공기 자체가 워낙 추우니까 제가 밤에 잘 때는 난방을 안 하고 자니까 좀 추웠습니다. 밤에 잘 때는 침낭 속에 이렇게 발열 담요 넣어가지고 자니까 추운지 모르고 잤는데 좀 더웠어요. 그리고 약간 그래서 침낭을 조금 내리고 잤는데 아침에 새벽에 탁 일어날 때는 공기가 너무 추우니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 있잖아요. 막 추운데 이불 밖으로 나가기 싫은 거.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좀 눈은 한 7시에 떴거든요. 근데 미적미적거리다가 이제 아침에 배가 아파갖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일어났는데 지금은 해가 좀 떠서 그나마 나아졌지만 와, 해 뜨기 일보 직전에는 진짜 이 안에 추웠습니다. 이 화목난로도 좋기는 한데 밤에 잘 때는 뭐 이렇게 등유난로는 좀 귀찮더라도 챙겨 나와야지 될 것 같은데 뭐 몸이 아프거나 한 건 전혀 없어요. 뭐 추위에 덜덜덜덜 떨고 자면서 막 웅크리고 자면 아침에 엄청 아프잖아요. 진짜 제가 그 경험을 살면서 추위에 떨면서 자는 적이 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진짜 그 경험을 언제 해봤었냐면 그냥 군대에 있을 때밖에 안 해봤거든요. 그것도 훈련 나갔을 때 땅 파가지고 A형 막사치고 그 안에서 자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워만 있는 거지. 차라리 그냥 서 있는 게 더 따뜻한 정도로 땅의 그 한기를 다 느끼면서 그 땅을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파도 추운데. 하여튼 그때 핫팩도 지급을 안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몸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깔깔이 입고. 그때 진짜 추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뼈가 그냥 바스러질 것 같다. 너무 떨어가지고 이 턱관절이 아픈 정도에서 자본 적은 있어요. 딱 인생에서 최초로 한번 그렇게 자본 적이 있는데 뭐 그 경험을 맨날 했던 건 아니지만 공기가 차온 거는 잘만 해요. 근데 몸이 차온 거는 진짜 자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진짜 마음에 듭니다. 어저께 제가 와이즈랩에 지 그래핀 워머 그냥 전기 담요라고 부르는 게 저는 입에 좀 잘 붙는데 발열 워머, 전기 워머 뭐 근데 이게 어떻게 키워드가 포지셔닝 되어있지는 모르겠지만 와이즈랩은 그냥 회사 이름일 뿐이고 그 다음에 그래핀이라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발열을 시키는 그 최첨단 소재의 이름이고요. 워머는 그냥 워머죠. 그래서 이름이 그래핀 워머가 좀 어려워요. 소비자들한테 다가가서 이걸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어려워요. 그래핀 워머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 G라고 돼 있죠. 근데 요 이름만 가지고는 그냥 벌이 있기는 한데 요 이름만, G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이게 뭔지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검색을 보통 하면 우리가 전기 매트, 전기 장판, 전기 담요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발열이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사람들은 발열은 전기를 쓴다는 개념이 잘 없죠. 발열은 그 자체로 뭔가 열을 낸다라는 느낌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음식 해먹을 때 쓰는 비화식 요리할 때 쓰는 그 발열 물 부으면 빡 되는 거 그런 의미가 좀 더 커요. 자체적으로 발열을 발산한다는 의미. 근데 얘는 전기가 있어야 종당하는 거니까 검색을 할 때 저도 뭐 그냥 작은 사이즈의 전기 매트를 살 때 그냥 미니 전기 매트 뭐 이런 식으로 소형 전기 매트 이렇게 사야 검색을 하잖아요. 근데 얘도 약간 느낌이 전기 매트 전기 담요 요렇게 이제 검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매트하고 담요는 또 틀려요. 사람들이 이 제품을 찾을 때
전기 장판, 전기 매트는 깐다는 개념이 있고요. 전기 담요는 덮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전기 이불이라는 거는 검색을 잘 안 해요. 전기 이불이라는 건. 그러니까 전기 담요나 전기 매트로 쟤를 검색을 할 건데, 그럼 쟤는 이제 220V냐, 아니면 USB에 꽂아서 쓰느냐에 포인트가 있겠죠. 그러면 쟤는 이제 USB 전기 담요, USB 전기 장판,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야지 사람들이 좀 이해가 쉽다라는 생각이 그냥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어저께 요 놈을 내가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루 써봤잖아요. 근데 어제보다 더 주기 싫어요. 그냥 내 거 하고 싶거든. 하고 이게 뭐 1, 2만 원짜리도 아니고 가격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카모플라주 패턴의 이놈 있죠. 이거는 진짜 완전 제 마음에 쏙 들거든요. 제 취향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요 두 개를요, 제가 가질 거예요 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그냥 구독자 이벤트 자체적으로, 뭐 와이즈랩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체적인 이벤트를 그냥 제가 진행을 할 거고, 이 영상에 이 영상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지금 이 그래핀 워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광고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무려 1년 전쯤에 사용하고 있던, 고장도 안 나고 잘 쓰고 있던 이제 국방색 카키 색깔 담요가 있거든요. 구형 모델이지만 신형하고 구형하고의 그렇게 큰 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가 좀 짧지만 쟤는 원래는 저거의 용도를 엉따나 무릎 덮개, 어깨 덮는 용도로 사용을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쟤를 잘 활용을 했어요. 구형 모델이라도. 그래서 좀 긴 게 있어. 긴 게 있는데 요것도 어저께 깔고 자보니까 되게 좋아요. 긴 만큼 발열도 더 잘 되고. 그래서 아까운데 이걸 그냥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쓰던 거는 그냥 제가 가질게요. 그래서 지금 얘는 G5가 긴 놈이고요. 그 다음에 카모 색깔로 돼 있는 얘가 GLS 플러스. 둘 다 길이의 차이에요. 카모는 짧은 거. 그 다음에 요 베이지색, 코코아 베이지색 같은 경우는 좀 길어요. 이 두 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선택지 없이 드릴 겁니다. 두 명을 추첨해서 아무거나 그냥 보내드릴 거거든요. 아무거나. 그러니까 받아서 그냥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응모하는 요령은요, 또 오랜만에 글짓기 한번 하죠. 글짓기 한번 합시다. 우리 파파스 캠핑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제 글짓기 선수가 됐지 않았습니까? 자, 이 그래핀 워머의 발열 담요, 전기 담요, 요거를 가지고 싶은 이유를 작성을 해주시면, 랜덤 추첨이 아니고 제가 읽어보고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응모를 하시느냐 하면,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48시간, 네, 48시간 동안 응모를 받을 거고요. 그 48시간이 지나면 안타깝게도 장문의 글을 잘 써도 이제 제외가 되겠죠. 공평하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발표를 해서, 뭐 마찬가지로 제가 당첨자 커뮤니티에 발표를 드릴 거고, 또 이메일로 저한테 배송받을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두 개를, 이건 업체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체국 택배로 싸비 드려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응모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다가 와이즈랩의 그 홈페이지 제품의 상세 정보 페이지를 볼 수 있게 넣어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필요하다면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캠핑용품이라고만 생각하면 이 비용이 비쌀 수도 있어요. 제품 가격이 비쌀 수도 있는데, 차 안에서 보통 우리 담요 한두 개는 놔두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 안에는 언제든지 전기를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놓고 사용을 하거나 장거리 이동을 할 때 엉따는 했지만 아이들 무릎이 춥다 하면 뒷좌석에 석에서 자고 있는 우리 아이가 있다, 덮어주기에 딱 좋은 거고, 여러분 혼자 운전하실 때도 무릎에 덮기 좋고, 또 차에 놔뒀다가 캠핑에 또 들고 나와서 좀 이렇게 간절기라든지 겨울에 좀 썬덕썬덕하다 그럴 때 무릎에 덮어놓고 등 뒤에 덮어 쓰고, 그 다음에 또 저처럼 의자 체어 커버 워머가 없으신 분들은 의자에 척 깔아놓고 이제 캠핑장에서 엉따를 즐기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다? 집에 굴러다니는 USB 보조 배터리 한 개만 들고 다니면 끝 난다는 얘기죠. 자, 요거 두 개를 보내드릴 테니까 응모 많이 해주시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광고에 기회를 주신 와이즈랩 관계자 여러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은 단독 영상이라서 이렇게만 하고 이제 진행이 끝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는 뭐 차별화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광고를 받고 뭐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한 번만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안 쓴다라고 하면 좀 되게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저 느낌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고자 계속 쓰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캠핑에 필요하니까 그냥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 또 나오는 거고 화면에 나오다 보니까 또 생각은 안 했는데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이 있겠다 해서 한번 슬쩍 언급은 해주는 거고 뭐 이렇게 하면 광고주도 당연히 좋겠죠. 영상은 이제 공식 영상은 한번 나갔지만 지속적으로 화면에 계속 보여드릴 거잖아요. 그죠? 제가 쓰는 제품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나는 그냥 좋아서 내가 계속 쓰는 거고 정말 실용적이고 편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런 의자 커버 그다음에 뭐 침낭 그다음에 내가 쓰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새로 샀을 때는 한번 소개시켜드리지만 그다음부터는 그냥 영상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좀 그렇게 하는 게 이 영상을 소개해주는 사람 입장으로서 좀 맞지 않나. 그냥 광고만 들썩 받아가지고 맛도 없는 거 쓸모도 없는 것들 그냥 나 샀어요 좋아요 사세요 이건 별 의미 없다고 저는 봐요. 이건 뭐 누가 또 들으면 또 저격이다 뭐다 댓글이 많이 달릴 건데 저격도 맞습니다. 캠핑 유튜버 하시는 분들 보면 제품 소개만 그냥 하고 그 제품을 그 다음부터는 볼 수 없는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목적이 캠핑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광고를 받아가지고 그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캠핑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는 싫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해요. 제가 보기 불편하고 제 마음속으로만 저격을 할 거니까 여러분도 그냥 짐작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무리할게요. 자, 요거 두 개 제가 쓰지 않고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받으신 분들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YG랩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 구독자님도 화이팅 하시고 경기가 침체되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빡빡한 삶에서 뭔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게 캠핑 아니겠습니까? 캠핑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이제 겨울 동안에 건강하시고 추위 안 타시고 감기 조심하시라고 요거 제가 양보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팟빵스 캠핑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